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입니다.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우리 구독자 모델 모셨어요. 테리 씨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는 파티시예요. 되게 맛있는 디저트도 구워 오셔가지고 이따 우리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신나요? 저는 레드 브라운이어서 눈동자가 되게 다크 브라운, 짙은 컬러이기 때문에 검정 눈동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다크 브라운의 눈동자를 가졌고요. 우리 테리 씨는 약간 이렇게 저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렌지 브라운, 저보다는 좀 밝은 브라운 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눈동자를 기반으로 해서 퍼스널 컬러 아이섀도우와 볼터치 립까지 가면 어떠한 분위기로 변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볼터치를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하게 건강한 혈색이 볼 부분에 싹 돌아가도록. 제가 미리 파운데이션을 해놨거든요. 파운데이션 한 위에 파우더 쓰기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지속력 있고 건강한 윤기 있는 내 피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나머지 여분이 좀 남아있어요. 이 뒷부분 지금 하나도 안 썼잖아요. 이걸 싹 끌고 가서 이마 부분에도 살짝 넣어줄게요.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턱 부분에도 살짝 넣어주고 코끝에도 살짝 넣어줘서 은은한 건강한 혈색이 얼굴에서 싹 스미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컨투어 컬러인데요. 원래 이런 브라운 톤의 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색도 살짝 가져가도 좋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분으로 이마선까지 싹 정리해주면서 마무리. 그 다음에 노즈 브러쉬를 활용해서 자, 눈 앞머리부터 싹 아이섀도우가 이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경계선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 아이섀도우 펼쳐질 때 이 아이가 잡아준 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메이크업을 잘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왜요? 어때요? 와. 확 영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눈동자 색을 가진 분들은 이런 색을 하면 눈동자가 안 예뻐 보일 수가 없겠죠. 가장 밝은 색 섀도우를 눈썹 뼈 부분에서 싹 펴발라주면서 화사하게 눈가 주변을 밝혀줄 거예요. 언더 쪽에도 싹 넣어서 그래서 눈가 쪽을 화사하게 밝혀주고 화사하게 밝은 색 썼으면 컨트라스트 가장 이제 어두운 색으로 넘어가요. 이 컬러는 눈동자하고 가장 비슷한 밸류의 짙은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속눈썹이 나 있는 이 부분에 정교하게 꼼꼼하게 이 색이 잘 입혀지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딱 만났을 때 눈동자가 더 커 보이고 맑아 보이고 예뻐 보일 거니까요. 그럼 이제 중간색 살짝 그라데이션 하면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연결감 있게 펴주면서 하이라이트 발라졌던 그 컬러감과 싹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계속 컬러가 오버랩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버랩 되고 밝은 색이 내려오고 어두운 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간색이 다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연결하고 언더 쪽에서 이 중간색을 살짝 삼각존까지만 이렇게 끌고 가서 눈가를 그윽하고 분위기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좀 화사한 볼터치 했었던 컬러 있죠? 그 컬러를 동공하고 만나는 이 지점, 동공하고 만나는 이 지점에 싹 연결감 있게 화사하게 넣어주면서 동공 부위에만 부채꼴 모양으로 싹 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애교살 부위 있는 쪽에 너무 넓게 펴지 않고 동공 부위, 요 국소 부위만 살짝 언더 쪽에 발라주시고 마찬가지예요. 쌍꺼풀 접히는 요 부위에 살짝만 이렇게 펴발라주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보여지는 동공 모양만큼만. 아이섀도우를 한 파트를 끝냈어요. 짙은 초콜릿 브라운색 동공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 이렇게 속눈썹 있는 부위 점막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속눈썹이 나 있는 부위에 싹싹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가서는
아까 그 속눈썹 부위에 있었던 부분하고 살짝 만나면서 옆으로 길게 이렇게 빼주세요. 빼고 그래서 자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끝부분만 살짝 길게 이렇게 빼줄게요. 길이감을 조금만 길게 빼줌으로 인해서 코와의 길이감을 좀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눈매가 더 예뻐 보이게. 네,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를 마무리했고요. 언더 쪽에도 살짝 이제 포인트를 넣어줄 건데 이 브러쉬로 이 끝부분에 살짝 라인감을 살짝 넣어주면서 언더 쪽에도 살짝 디자인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눈매가 올라가 보여지지 않게 살짝 끌고 내려오면서 살짝 옆으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눈, 코, 입의 밸런스가 예쁘게 안정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색을 쓰고 중간에 이렇게 글로우를 줘서 편안하고 촉촉하고 누디하고 휴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디한 색인데요. 페일하게 입술 톤을 조금 정리하고요. 되게 갑자기 확 청순해졌어. 섀도우 색하고 비슷한 계열의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누디한 컬러를 촉촉하게 입술 중앙에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일단 테리 씨는 웃으니까 더 예쁘다. 누구나 그렇지만 네,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아, 네. 색을 너무 과장되지 않게 쓰고 디자인도 너무 과장되지 않는 선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눈, 코, 입의 밸런스만 딱 잡아주고 되게 지적이고 은근한 세련됨이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와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테리 씨. 네. 오, 성공. 어때요? I love it. I feel like a different person. I can't believe this is me. Like, I look so different from how I normally like go around and stuff because I usually don't wear makeup or anything. So this is completely new. She's amazing.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을 조금 집중해보고 그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너무 응원을 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저도 채널을 열심히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